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저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유럽 중세 이야기를 쭉 네. 다뤄드렸더니 또 저희가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할게요. 한국사도 해주세요. 아~ 한국은 언제 해줄 거예요? 아, 그렇게는 안 했는데. 한국사도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게 대부분 귀엽게라고 우리나라 얘기도 해주세요. 귀엽게라고 했지 척기처럼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네. 뭘 준비했을까요? 당연히 한국사겠죠. 오늘 저희가 그래서 고려와 거란의 전쟁 스토리에 대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성장을 거듭한 만주의 유목민족 거란. 중국 대륙과 고려 정복의 야욕을 품게 되고 중국 정복전 고려와 거란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만주의 강호에 맞서다. 고려 거란 전쟁 그 첫 번째 이야기. 자, 고려와 거란의 전쟁을 알아보기 전에 거란이 어떻게 커왔는가를 조금 미리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란이 어떻게 해서 발전을 좀 하게 된 건가요? 사실 그 만주에 있던 여러 선비족, 거란족, 네. 뭐 여진족, 돌궐 이런 사람들은 기록이 좀 적어서 정확히 알긴 어려워요. 그런데 일단 만주라는 데가 굉장히 넓은 그렇죠. 지역이잖아요. 한 종족이 사는 게 아니고 그 우린 자꾸 만족으로 일단 말달리는 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족을 예 만주에도 다양한 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텝 지역 주로 거기서 말달리죠. 그다음 습지도 있고 산림 지역도 있고 산악 지역도 있고 다양한 종족이 있는데 특히 만주를 이제 동만주 서만주 나누는데 서쪽 지역이 이제 북쪽으로 가면 몽고하고 닿아요. 그 스텝 지역하고 경계선 부분에서 이제 성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거란족이에요. 그래서 만주에 있는 다양한 부족 중에서는 이 말 달리는 부족의 이제 선구적인. 박사님 갑자기 궁금한데요. 네. 그러면 거란이라는 이름은 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 나라가 아니라 그냥 부족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러면 거란은 거란이라는 사람이 세력을 키워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란족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름을 붙이는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보통 외국에서 네. 거란을 부를 때 기탄이라고 하더라고요. 기탄도? 기탄. 어. 기탄. 그래서 저도 좀 약간 의아했는데 네. 한자로서는 걸안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쓰고요. 아. 근데 걸안이라는 한자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르죠. 근데 되게 발음을 딴 거예요. 아, 그쪽에 네. 발음을 이렇게 하더라라고 해서 그 발음을 따와서 그냥 거란족이라고 붙인 거군요. 근데 만주란 지역이 네. 의외로 농사도 잘 엄청나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고구려가 예. 저 만주 지역을 가지고 있고 지키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풍부한 자원과 그러니까 우리도 딱 백두산을 기점으로 그 북쪽으로 산악지대가 쭉 있어요. 네. 그 산악지대 오른쪽을 이제 보통 우리가 간도라고 말하는 그렇죠. 지역이죠. 거기도 평야가 없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 지형 비슷해서 언덕 있고 벌판 있고 네. 북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초원이 펼쳐져요. 네. 그 초원에 있는 이제 말 달린다고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 달리니까 털어먹으러 멀리 갈 수 있고 아... 어디로 털러 가겠어요? 가까운 건 중국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털다 보니까 싸움도 잘하게 되고 우리 지난번에 아... 몰타기사단 얘기했듯이 자꾸 전쟁에 익숙해지기 그렇죠. 시작하면서 그래서 끝내주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관심을 많이 쓰니까 조용히 산속에서 농사짓는 부족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 근데 유목민족 땅이 의외로 좀 기름진 곳이 많아요. 여기도 그렇고 그럼 농사 짓지 왜 그 친구들은 농사를 안 지었었지? 그 농사 지어서 농사도 키워서 사실 농사. 아, 농사를 지어서 말을 키워서 털러 가는 거 그렇죠. 전쟁은 다 돈이야. 어떡하네. 근데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거란이 좀 눈에 가시로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기록에도 조기 사는 부족 중에서 제일 위험하고 싸움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이 사나운 문제아들이 거란이다라고 미리미리 이제 기록에 나와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거란을 좀 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들 쓰는 말에 있는 사람이 더하다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런 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제국이면 주변에 있는 작은 민족 따위야 뭐 신경 안 쓰고 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안 그렇죠. 오히려 제국이기 때문에 모든 주변 민족들이 나를 노린다. 그리고 로마도 그랬고 팍스 로마 때도 그랬죠. 로마 사람들이 늘 기억하는 게 우리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이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다. 이걸 늘 강조합니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큰 제국이었다? 아니에요. 뻥이라고 하지만 네. 트로이에서 망한 탈출한 장군이 로마를 만들었고 이 지금 제국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네. 그건 뭐예요? 저 게르만족이나 주변에 있는 작은 부족이
얼마든지 우리를 잡아먹을 그렇죠, 그렇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국 기록에 나오는 그 주변 민족에 대한 평은 얘들이 얼마나 위험한 종족이냐를 판단하는 데 아주 포인트가 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도 좀 산속에 있고 뭐 어쩌저쩌고 했지만 사납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잘못 얘기하는 우리가 반도라서 땅이 작아서 이런 말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잘못된 말이네요. 사실은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 중에 그렇게 작은 데서 출발한 민족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러니까 제국의 기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욕망이에요. 나중에 인도의 무굴 제국, 저 아프가니스탄의 산악지대에 있던 부족이에요. 동네에서 쫓겨나서 인도로 들어가서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잘 나갈 때도 되게 세게 관리합니다. 아하. 근데 거란족 같은 경우는 정말 못돼 불긴 했는데 제일 무서운 게 기병이잖아요. 네. 초지를 태워버려요. 아, 말 못 키우게? 네. 주기적으로 초지를 태워서 그러니까 그 이상의 말을 못 가지도록. 그러니까 최저 생계, 그러니까 잘못해서 빡세게 태우면 얘들이 굶어야 돼요. 그러면 야 우리 굶어서 죽으나 부딪혀서 죽으나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근히 연명할 그렇죠. 수 있게. 그렇죠. 최저 생계 서준에 놔두면 속에 한은 맺히지만 어떡하겠어 힘없는데 또 와서 빌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저 생계비에 대한 욕구가 지금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네요. 대신 분노는 계속 누적되다가 기회만 와라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기회가 옵니다. 중국이 아주 심각하게 분열됐죠. 5대 16국으로. 그러니까 이때 중국이 심하게 분열되면서 이제 아율보기라는 걸출한 리더가 거란에서 나옵니다. 이 리더가 그야말로 8개 부족을 모아서 통합시키면서 국호를 요나라라고 바꾸죠. 요나라. 요 혹은 그들은 요가 아니라 대요로. 대요. 대요. 근데 아율라부기가 이 칸이 되는 과정이 또 좀 그런 게 8개 부족 족장을 불러들인 다음에 다 독살해버려요. 왜요? 그냥 반란의 여지도 없어요. 칸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독살해버리고 자기가 칸이 되면서 이른바 군제 개혁을 하죠. 그러니까 5대 16국 중에 하나가 이제 후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또 하필이면 후진이야. 네. 그러니까 진나라, 그러니까 앞에 진나라가 있었으니까 그 후대의 진나라라는 뜻은 후진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여기 이 후진의 석경당이라는 참 정말 시원찮은 인물이 있었어요. 시원찮다고요? 예. 내부적인 권력 투쟁이나 내부적인 투쟁에서 자기가 승리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거란을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이 와중에 거란이 최초로 만리장성 이남으로 진출하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러면서 연운 16주라는 땅을 석경당이 거란에게 주기로 하고 거란을 끌어들이죠. 그래서 이제 승리를 하긴 하는데 이때부터 완전히 거란의 그 신하나라가 돼요. 매번 조공 바쳐야 되고 막 이런 뭐 아주 뭐 엉뚱한 일이 생겨요. 중국 사람들은 이 닭이 땅을 떼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치욕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홍콩, 마카오. 네. 우리가 볼 때는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니네 같이 큰 나라가고 섬 하나 갖고 째짜게 부냐 그러는데 100년 지나도 돌려봤잖아요. 그때 영국이 그랬잖아. 아이 그 우리가 100년씩이나 갖고 있었는데 그냥 계속 쓰자. 안 돼. 땅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 연운 16조는 만리장성 넘어와서 그 하북성 이쪽을 때리다 보니까 중국 사회 어마어마한 치욕으로 돼 있어요. 더군다나 저희가 거란족이 한번 와보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돌려주고 싶지가 않은 거죠, 절대. 그 다음에 석경당 부하들도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이거 왜 주냐. 이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될 것이다. 나중에 5대 16국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왕조가 이제 송나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송나라 왕조 중에서 그나마 가장 괜찮았던 황제가 태조와 태종이에요. 네. 특히 태종 같은 경우에는 송나라 왕조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 사람도 끝내 연운 16조를 되찾지 못할 정도였어요. 저 연운 16조를 되찾아야 된다는 집념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사실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데 저기에 거란족이 들어와 있으면 내지로 들어오는 굉장히 위험해져요. 중국은 이 황하초원이라서 네. 어디 하나를 점령하면 그 뒤로 몇백 킬로가 위험해요. 그렇지. 네. 계속해서 연결이 되니까. 그렇죠. 우리처럼 산 이러면 우리는 한번 뚫려도 5차 방어선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쟤들은 뭐 한번 뚫리면 몇 심지어는 뭐 몇백 킬로, 천 킬로도 그냥 줘야 되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기동성에서는 거란족을 따라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란족이라고 부르던 네. 그 거란이 나라를 딱 하니 건국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저쪽 북방 변두리에 오랑캐가 아니라 나라 대 나라가 그렇지.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네요. 더 위협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위험하죠. 그래서 쟤를 몰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공격을 해야겠는데 이 거란족이 전투력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려에 사신을 보냅니다. 아, 고려예요. 송태종이 아, 꼴뵈기 싫어. 송태종이 그 송나라 황제 중에서는 가장 공격 공세적인 황제였거든요. 그래서 고려에 사신을 보내서 같이 공격하자. 우리가 앞을 공격하면 니네는 뒤를 공격해라. 라고 이제 출동 요구를 합니다. 아니 근데 물론 중국이 걱정이 되는 건 알겠지만 왜 굳이 우리 고려에게 SOS 아니면 우리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지. 근데 이게 꼭 나쁜 의미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러니까 만주에 있는 부족들이 이제 국가를 만들면 국가를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중국으로 쳐들어가자. 그냥 거기서 살자 그러면 국가를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족끼리 말 타고 놀지. 근데 아까 야율 아보기가 모아놓고 부족장 독살시키고 내가 그러니까 칸이 되면 징기스칸도 그랬잖아요. 네. 부족들 통합해서 칸이 되면 이유는 딱 하나야. 아. 저 들어가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가 되면 중국은 항상 쓰는 방법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역사의 교훈인데 우리 생각에는 만주에 다 같이 살고 있으면 걔들이 친구일 것 같은데 원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왼수지 먼데 있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가까이 붙어 살면서 늘 아웅다웅하고 살았거든. 누군가를 치우자 할 땐 바로 옆 사람을 거두겨요. 아. 그래서 중국은 전통적으로 만주의 부족이 일어나면 그 옆 부족을 거두겨요. 니네가 뒤를 쳐라. 그래서 옛날에 당나라 때도요, 한번 거란이 세져가지고 중국 내지로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들어오니까 막 이기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랬더니 빨리 만주에 있는 그 뒤에 있는 다른 부족, 돌고란한테 SOS를 쳐요. 지금 거란이 들어와서 거란 땅이 비었다. 니네가 먹어라. 우리가 지원해줄게. 그래서 바로 먹으니까 내지로 들어온 거란족이 뒤가 끊겨버려요. 그렇죠. 돌아가다가 압살당해서 죽어요. 그래서 송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나 이제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다음에 연우신민주도 아깝고 과감하게 원조 공격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이른바 이제 양가장 스토리예요. 양가장 스토리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이게 양가장 스토리가 뭐냐면 북송 쪽에 유명한 충신 집안이 있어요. 양업이라고. 이 사람이 아들이 여섯인가 일곱인가였는데 전부 다 전쟁에 내보내요. 근데 거의 아들이 거기서 다 죽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남은 게 며느리라고 딸이거든요. 네네. 얘네가 나가서 얘네가 또 전쟁에 나가요. 여자들이요? 그래서 이제 양가 여장이라는 얘가 여서도 나오고 이게 제대로 충신인데 이거를 영화라도 몇 번 나왔어요. 이게 모티브 영화가 바로 14인의 여걸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예요. 이게 1970년대에 나왔던 중국 영화인데 아마 지금까지 그 중국 무협 영화 베스트 10 안에 들어가는 그래요? 그런 영화. 아니 근데 이렇게 이 나라가 손을 내밀었을 때 고려에서도 손을 잡았나요? 아 고려는 손을 안 잡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우리 역사에서는 이제 우리한테 출병 요구를 했다 하니까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우리한테 횡포 부리는 전형적인 이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소홀히 했는데 사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중국 송나라가 고려 보고 같이 치자고 한 것은 자기들 이익 때문에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뒤로도 반복되는 왜 우리가 전술은 바뀌어도 전략은 영원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뒤로 만주에서 일어난 부족이 많아요. 이제 거란, 여진, 뭐 나중에 병자호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만주에 있는 부족이 국가를 만들어서 중국을 칠 때는 제일 큰 문제가 중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넓은 땅을 지배하려면 일단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만주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봤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연못에 돌 던지는 수준처럼 돼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게임 중에 중국 그 세 나라 삼국을 갖다가 만든 게임이 있거든요. 근데 장수가 없잖아요. 장수가 훌륭한 장수가 있어도 몇 명 없으면 성을 지배하면 성주를 그렇죠, 줘야 되는데 맞아. 장수 하나씩 빼주다 보면 나중에는 싸울 장수가 없어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게임할 때 점령에서 세금만 싹 걷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싹 우리 강제지금 털어갈 때 아무 문제가 그렇지. 없는데 정착을 하려면 아하. 이게 거의 집단 이주를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되면 자기 근거지가 비어버려요.
중국이 이걸 알기 때문에 늘 쳐들어오면 내주로 끌어들인 다음에 빠지고. 다른 부족을 쳐서 봉거지를 치거든요. 이 사람들도 오래전부터 해겨왔기 때문에 만주에 있는 부족들이 항상 중국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배후를 먼저 안정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쪽으로 밀고 들어와서. 그렇죠. 그러면 거란이 보기에 자기들 뒤에 있는 위험한 부족이 누구냐? 여진하고 고려예요. 그래서 송나라가 이걸 미리 예측을 한 거죠. 그 이전부터 이게 반복되어 왔으니까. 그래서 고려에 와서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이익을 가지고 이게 너희한테도 이로운 것이다 라는 이유로 설득도 하고 또 이제 강대국으로 협박도 하고 그랬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안 적었지만 그 내용이 틀림없이 그거예요. 거란이 커져서 우리를 공격하면 그 전에 너희부터 고려부터 친다. 그러니 같이 공격해서 미리 싹쓸 없애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고려가 이제 후삼국을 막 통일했고 아직 지방 제도도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아하.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려가 국외 출병을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죠. 아마 편제산에는 군 병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원할 병력이 없는 정도도 많았었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쨌든 거부를 하는데 아니 거부를 한 게 아니라 갈게 그러고 안 가죠. 그렇고 안 가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거란이 우리를 지금은 우리가 거란을 칠 수 없지만 거란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란이 고려를 칠 거라는 것조차도 거부를 해요. 계속 박사님께서 얘기해 오셨던 보이는 거를 믿어야 되는데 보고 싶은 거를 믿고 그렇죠. 있는 상황. 그래서 출병하지 못하더라도 언제고 거란이 우리를 공격할 거다 그래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 주장이 그 멀리 있는 거란이 우리한테 왜 오냐? 안 돼. 이거는 송나라가 지뢰가 높으니까 우리한테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무시해버립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위험한데? 거란이 아직은 안 들어왔는데 송나라 쪽은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제 고려는 한다 하고 안 하니까 네. 송태종이 욱해가지고 나갔다가 양가장 사건이 나죠. 박살이 났군요. 아니 그 큰 송나라를 거란이 바로 이겼다고요? 송나라가 원래 군대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의외로 근데 이때 송나라가 무기의 발전은 또 눈부셔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그 중국 무술 이런 게 다 이때 또 병법서가 대량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거는 다 거란족한테 깨지고 나서 이제 깨지지 말자라고 나오고 영화승 근데 영화가 없으니까 병서 승리를 하는 거죠. 싸움터에서는 깨지니까 문관들이 책으로 쓰는 거야. 송나라가 이 4대부의 나라라서 펜으로 이겨보자. 책 써서 공부하자. 공부가 힘이다 뭐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무서워지는 게 거란이 송나라 쳤으면 그래서 고려로 오는 건 시간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송나라도 깨졌는데 거란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경우에는 야 이게 지금 정립도 제대로 안 된 상태인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고려하고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거란이 약간 그 내전 문제가 있어가지고 잠시 주춤하거든요. 그래서 고려가 더 방심했는지도 몰라요. 뭐야 이거 안 쳐들어오잖아. 왜 이렇게 근데 고려는 충청도 사람들이었나? 왜 이렇게 마음이 태평하죠? 저는 무서워 죽겠는데. 고려의 지도를 잘 살펴보면 딱 그 중간이 충청도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좀 대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에 쳐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럼 도로를 알기 위해서 뭐 훈련된 특전사나 무슨 하여간 훈련된 병사들을 보내서 정찰해서 도로를 알아온다. 대개 이게 효과적일 것 같죠? 네. 이게 엄청 힘들고 생각보다 그쵸. 죽을 맛이고 위험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상거래하면 상인들이 지름길, 좋은 길 다 찾아요. 맞아. 또한 전략 물자의 흐름을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인들이 거래하면서 복합공 재료가 계속해서 주문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전쟁 준비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왜 하신 거예요? 고려 입장에서 불안해하지 않았냐라는 질문. 다른 나라의 사정을 알려면 무역하고 상거래 팍 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고려가 안 했던 건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것도 나간다. 이래서 주로 우리는 안 해요. 그래요? 저는 고려는 굉장히 상인 문화가 발달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군요. 그것도 이제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이 경우는 특히 교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여진 전쟁 때도 굉장히 중요한데 끊고 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없었다 보니
어떻게 그러겠어라고 막연하게만 그냥 생각하고 그리고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식으로. 또 하나 중간에 고려가 방심했던 거는 고려하고 거란 사이 여진족이 있어요. 네. 여진족을 먼저 쳐야 됐거든요. 거란이요? 네, 그래서 거란하고 여진족이 계속 전쟁을 하는데 고려는 그걸 보고 아 쟤들이 사이가 나빠 둘이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이제... 그 거란과 여진이 싸울 때만큼은 고려 입장에서는 그때는 좀 경각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가요? 가만히 있지는 않고 정말 둘이 싸우는 줄 알았어. 원래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회에 그냥 우리 실속이나 챙기자 그래서 그때 고려 국경이 되게 청천강선까지밖에 못 가고 있었는데 압록강 유역을 탈환하자 그래서 둘이 싸울 때 여진족 땅을 뺏어보자 그러고 평안북도로 진격을 했다가 불행하게 깨져요. 아직 고려가 군사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깨지고 나니까 에이 이러고 있는데 이제 여진족이 막 이제 우리한테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거란족이 들어온다. 뭐 군대가 출발했다. 이것들이 이간질하는구나 그래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덜컥 이제 993년에 그 이름은 소선년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내가 80만 군대를 끌고 왔으니 너희 항복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진짜 고란이 쳐들어왔네. 여기서 이제 심한 말로 멘붕이 나는 거지. 이제서야? 이제서야. 정말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고려 조정이 심하게 또 분열돼요. 항복하자 이런 적도 있었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거란한테 밀려서 방어도 제대로 못하는 여진 끄트머리 땅 우리가 먹겠다고 쫓아갔다가 그 거기에서도 깨졌는데 여진 이기고 들어온 거란한테는 사실은 이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했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송나라의 안 좋은 점을 따라하려고 해요. 4대의 예를 따른다고 해서 대국의 4대의 예를 우리가 따르자 쉽게 말해서 땅 좀 떼주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전쟁 안 할 것 같아. 아까 보니까 그 송에서 떼어준 그만큼의 땅이 우리나라 크기만 하던데요. 어디 떼줄게. 아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선발대를 한번 보냈어요. 아 네. 근데 싸워서 이제 깨진 거죠. 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군대를 모으려고 했던 거 기록이 너무 부실해서 알 수가 없는데 성종이 직접 친정을 하고 군대도 모으려고 했는데. 이때 막 지방제도 요즘 말로 하면 도 정도 이렇게 겨우 만들었던 상태에서 군대 동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 보니까 이게 힘든 거야. 그래서 그냥 이제 항복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현실론으로. 여기서 논쟁이 벌어지는데 보통 이럴 때는 항복파와 끝까지 싸우자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전파가 싸워야 되는 거고 항복하자와 네. 그냥 항복하면 받아주겠냐 땅이라도 떼주고 항복하자. 마음이 좀 아파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항복하자로 기결은 그렇죠, 되는데 났는데. 어떻게 항복을 그렇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네. 근데 서희만은 거란이 들고 있는 패가 쭉정의 패란 걸 알았어요. 아니 거란이 왜 쭉정의 패예요? 아 왜냐하면 네. 80만 대군 몰고 왔다고 했잖아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80만이면 그냥 밀고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근데 왜? 야 우리 80만이야? 이럴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 아 그렇네. 그러니까 서희가 머리 부르죠. 공 하나 빼면 되는구나. 그런 말 할만 하다. 정말 서희 장군께서 공 하나만 빼자 이랬을까요? 하셨을 거예요. 80만 적은 다음에 마이너스 0 이렇게 해서 빼셨을 거예요. 아니 서희는 정말 싸우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패는 결정적일수록 많은 걸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고려의 어떤 요충을 점령했으면 더 많은 것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국경에서 꼼짝도 안 하고 빨리 와서 항복해 말만 하는 거야. 근데 서희가 싸우자고 그랬어요. 싸워보고 깨지면 그 다음에 떼줘도 어차피 항복할 거면 믿자야 본전.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잘해야 본전인 일은 절대 하지 말자. 믿자야 본전인 일은 일단 해보자. 명언이 막 나옵니다 오늘. 서희 장군께서 그거를 내가 누구 닮았나 했더니 서희 장군을 닮았었거든. 하여튼 좋은 분은 다 닮으셨다. 공 하나 빼고 믿자야 본전. 근데 이게 그 유명한 외교 단판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외교 단판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은 조정에서 안 믿었어요. 너무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진 게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자신감이 떨어지면 협박에 굴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서희가 이렇게 싸워보자 하는데도 가진 패가 없으니까 네. 겁이 나서 고려조정이 말을 안 듣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그리고 사실은 자비령 이북을 떼주겠다고요. 자비령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황해도 이북을 다 떼. 황해도 이북 다. 황해도 중간을 잘라가지고. 아니 그럼 거의 대.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고려의 영토가 4분의 1이 날아가는. 그러니까. 거. 소선영이 못 참고 사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네. 이 갈판이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이게 말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격을 해요. 안 되겠다. 한번 좀 쳐서 본때를 보이자. 고려를. 네. 그래서 그 청천강 안주성 남쪽에 있는 안용진이라는 네. 굉장히 작은 성을 공격했는데 네. 여기서 거란군이 깨집니다. 오! 원래 성방어는 우리가 고구려 때부터. 그리고 거란이 그렇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싸울 생각이 없었어. 이걸 보니까 갑자기 고려의 조정 오라라 얘들 별거 아니잖니. 우리도 막을 수 있겠는데. 든 거죠. 왜냐면 안용진이라는 데가 그 청천강 강변에 있는 작은 토성이에요. 군대도 얼마 없어요. 네. 다만 거기 지켰던 사람이 그 유방이라는 청년 장군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재상까지 되는, 그러니까 유능한 실력자였던 거고, 또 한 사람이 그 발해가 거란한테 망했잖아요. 네. 그래서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대거 들어왔는데, 아,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는. 정말 이를 박박 깔고. 아. 하필 또 글로 쳐들어온 거죠. 아. 그래서 이기니까, 이거 해볼만 하잖아, 라는 생각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80만이라는 대군이 왜 안주성으로 청천강 건너려면 원래 안주를 쳐요. 네. 항상 공식이거든요. 그렇죠. 안주를 삥 돌아서 작은 토성을 쳤어요. 어허. 그럼 뭐예요? 80만에 있는 애들이 왜 이렇게 찌질하게 싸워? 없다는 거군요. 정말로 하는 거지.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은 거란의 장군이 조금 쫄렸던 거네. 그잖아요? 앞에서 딱 시위하고 지금 우리 이거 선발대인데 얘네 한번 안 하면 진짜 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쫄리니까 우리 일단 저쪽으로 가자 이렇게 온 거네. 저도 옛날에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네. 그 요사에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뭐야? 소선영이 사실 올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래요? 거란군은 전쟁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기마민족들은 늘 주변을 털어요. 그게 전투 훈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도 괜히 털어요. 주변 민족을 찝쩍거리고. 이렇게 작게 하게 돼 있어 걔들은 법으로. 그래서 주로 여진을 많이 털었잖아요. 공격도 하고. 걔 나왔는데 너무 많이 털어서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왔는데 좀 소득이 없었나 봐. 근데 원래 거라는 작전이 우리는 여진하고 싸우는 거다. 고려를 방심시키는 작전이었거든. 근데 누가 속삭인 거야. 저쪽에 싱싱한 우리가 있다. 안 털어먹었다. 있다. 사실은 얘가 명령 없이 고려를 쳐들어왔어. 그리고 털다가 왔기 때문에 정규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기습 전략 정도밖에 안 되네. 그렇죠. 근데 지금 가면은 청자 있다. 야, 저게 난리 난다. 사실은 공 하나 빼는 게 아니라 숫자도 몇 개 덜어야 돼.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깨지고 나서도 와서 또 정신 승리하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우리가 공격한 게 아니야. 그냥 위력 정찰 한번 한 거다. 그거 우리가 위력 정찰에서 잠깐 접전 있었던 걸 너희는 오해하면 안 된다. 이제 이 말이 안 먹혀도. 이제 조금 설계가 완성이 되네요. 요런 상황이 되니까 서희 장군이 당당하게 들어가시고 있었던 거예요. 고려도 이제는 눈치를 좀 채고 일단 회담이라도 해보자. 그리고 서희가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담판 얘기 한번 해보죠. 근데 우리가 되었던 그 역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선영이 직접 이제 고려를 침공한 이유를 밝힙니다. 첫 번째 이제 정통성 문제. 거란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계승한 게 고구려다. 그다음에 고려는 신라 쪽 아니냐. 근데 왜 이북 쪽으로 와서 우리 거란의 영토를 침공하느냐. 이런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똑같이 우리 황제국이다. 중국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조배를 들어라. 예를 갖춰라.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봤을 때 세 번째가 가장 결정적인 것 같아요. 야, 너네는 송나라하고 여진하고는 좀 이렇게 친하고 이제 교류하는데 우리하고 왜 안 해? 특히 거란 입장에선 고려가 여진하고 교류를 하는 게 정말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사실 거란은 여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냐면 변방의 아주 깡촌 야만인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심하게 말하면 거의 불가촉 천민 정도 취급을 했어요. 아, 여진 사람들은 진짜 이게 원래 사이가 안 좋았어요. 특히 이제 거란의 구대 황제 선조제가 특히 여진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잔혹한 이런 정책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인구가 늘어나면 여진족 아이부터 죽여요. 아이부터 죽이고 매년
인삼이나 모피나 뭐 진주, 말 이런 걸 조공으로 바치려고 해요. 근데 여진 쪽에서 인삼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여진 입장에서는 인삼을 어디서 가져와야겠어요? 고려에서. 고려에서. 그거는 요즘 같은 재배하는 인삼이 아니고 산삼이에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거란이 여진 쪽한테 거주의 자유, 여행의 자유까지 박탈해요. 이런 자유. 떠나지 마라. 이 정도였어요. 전자발찌를 치고 보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야만족 취급하는 애들하고 너네는 왜 얘네들하고는 교류하면서 우리하고 왜 안 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많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요 나라 관리가 한번 여진 쪽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그 일대의 처녀들이 초토화가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요 나라 관리를 수행하는 이 인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여진족 처녀들을 가만두질 않았어.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를 그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서희 장군께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이제 물러갔다. 이게 사실 우리가 배운 그러니까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강조했던 건 여기서 원래 우리 거란이 고구려 영토를 가져왔다. 뭐 고려는 신라를 계승하지 않았냐. 이 역사적 정통성 논쟁에 이제 우리가 많이 피리 꽂혔어요. 네. 그래서 야 이때 처음으로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고 또 만주는 우리 땅이다라는 언급이 이제 제대로 된 거니까 우리가 이 기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러나 그건 의미가 있지만 당시 현실로 돌아가서 세상에 어느 나라 군대가 남의 나라 쳐들어갔더니 여기 원래 우리 땅이야. 그랬더니 미안하다. 그 돌아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여기 원래 우리 땅이야 이런 건 남의 나라 공격할 때 늘 써먹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 듣고 돌아갔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돼요. 아... 그럼 여기서 왜 돌아갔느냐. 서희가 그 전에 송나라에 사신도 갔다 오고 고려 사람들 중에서는 국제정세에 밝았다고요. 거란이 소선령이 아까 여진 정복을 마무리 안 했는데 지금 욕심이 동해서 고려로 쳐왔거든요. 네. 서희가 재빨리 눈치를 챈 거예요. 두 가지를 눈치를 챘는데 지금 거란의 압성 과제는 여진족이다. 어차피 고려를 털어먹지 약탈을 못할 거면 정략적으로 필요한 건 여진을 빨리 정복하는 거다. 그럴 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치자. 거기다 고려는 지난번에 압록강 채로 올라갔다가 한번 당했잖아요. 그래서 거란이 니네가 북에서 공격하고 우리가 남쪽에서 공격할게. 그래서 압록강 경계로 땅을 나누자 그래요. 솔기단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직 먹지 않은 땅인데 저만큼 먹을 거니까 그중에 이만큼을 우리 줘. 이게 그럼 미리 얘기가 나온 거네. 같이 나누자. 그러면 너희는 여진 정보를 완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솔깃하잖아요. 그리고는 서희 속마음 뭐냐면 너희들이 그 다음에 우리 칠 거지. 근데 그건 안 밝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소선영 입장에서 마음에 들잖아요. 야, 이것들이 우리의 미끼를 무는 거야. 열심히 이제 축탄을 같이 해서 여진족을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고려를 치면 깨끗하겠다 해서 좋다고 돌아가죠. 그래서 선물도 막 주고 양도 막 한참 주고 이거 갖고 여진족 쳐라 이런 뜻이죠. 그럼 거란 입장에서는 서희의 손을 잡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서희의 생각은 그럼 진짜 나중에 여진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칠 때는 무슨 생각으로 이걸 제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제정세의 냉혹함인데 솔직히 말하면 여진족한테는 좀 미안하죠. 이게 우리가 근데 사실 이제 와서 우리 입장에서 시간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과 그러니까 공간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제정치의 도덕이 어딨냐는 건 20세기까지도 그럼요. 정설이었어요. 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도 지금은 정의 뭐 이런 거 인권 얘기라도 하지 19세기까지도 그런 거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건 전제로 하고 나서 좀 여진족이 안 됐지만 이 틈에 고려는 여진족을 먹고 방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쳐들어오면 어떡하느냐. 그렇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소선영이 이때 처음 막 교류를 안 하니까 소선영도 고려의 상황을 몰랐던 거예요. 아. 저 지도를 보시면 평안북도 쉽게 말하면 지금은 평안북도 지역을 점령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하는데 평안북도 지역의 지도를 보시면 저 강이 오른쪽 왼쪽으로 Y자로 흐르잖아요. 네. 네. 저 중간에 도시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그 삼각주에 거기가 완전 산지여가지고요. 지금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압록강 넘어서 이 평안 남부 쪽으로 내려오려면 의주 건너서 저 해안길 따라 내려오는 게 거의 외길이에요.
그래서 맨날 대첩이 있고 전쟁이 있었던 게 이 왼쪽 라인으로 있었던 그렇죠. 거군요. 딱 하나 약간 돌아서 오는 길이 저 오른쪽 구탱에 박혀있는 귀주. 네. 뭐 구성이라고 하는. 그 귀주로 돌아오는 길 하나인데 그 오른쪽 편은 아예 산지고. 그러네요. 성들이나 도시들이 쭉 있는데 거기만 딱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일직선 도로를 타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고려의 북방을 방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압록강에서 청천강 사이 라인이에요. 거란족이 다음번에 고려를 치려고 보니까 서희한테 쏘가서 고려의 북방 방어선을 줘버린 거예요. 아 근데 참 통쾌하긴 하다. 그 어떻게 보면 같지 않은 땅을 내 것도 지금 현재 아닌 땅을 단판을 지어서 어차피 그게 내 거가 되니까 니네가 그러면 저만큼 다 먹어 우린 요만큼만 주면 돼 라고 하면서 고려의 가장 중요한 북방라인 방어선을 취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멋있다. 학교 다닐 때도 서희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서는 굉장히 귀가 취했었는데 오늘은 더 취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고려 땅이 우리 땅이냐 니 땅이냐는 거는 그 회담만 놓고 보면 그냥 하는 소리고 그렇죠. 법적 구속력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인 기억일 뿐이지 정작 현실 외교에서는 공평하게 나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멀리 내다보고 엄청나게 중요한 성과를 네.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과 공간을 벌었죠. 네. 시간도 벌고 강동 육주라는 공간도 벌었습니다. 아. 네. 그럼 이 벌어놓은 공간에 무엇을 할 것이냐 서희가 이때부터 이 라인을 따라서 요새화를 시작합니다. 아. 왜냐하면 분명히 거란이 다음 타겟은 우리다. 분명히 이제 증명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요새화를 아주 착실하게 실행하죠. 근데 궁금한 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서쪽인데 왜 강동이에요? 이게 중국 쪽차로를 따라보는 아~ 이게 사실 기록 약간 제가 이게 너무 속상한 게 우리 기록이 별로 이렇게 없어요. 서희는 정말 훌륭한 일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거기 늘 반대를 하는데 서희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외교관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외교관이 아니라 이제 국정 설계자예요. 이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공을 세운 사람은 서희예요. 거란 전쟁을 대비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전략적 토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국정 운영자지 외교관이라는 특정 지위로 내릴 게 아니라고. 그래서 서희는 바로 자기가 올라가서 그 성을 쌓는데 왜냐하면 성만 쌓으면 되는 게 아니고 주민도 이주시켜야 되고 다 해야 되거든요. 아주 몸바쳐 하다가 과로로 중풍이 걸려서 돌아갔어요. 아 저런 서희 장군께서 조금만 더 살아계셨어도 그 이후에 또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진짜로 오늘 또 배우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뭐 어머님 아버님이라면 자식들 당연히 데리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 불러야 되고요. 친척들 일가족들 모두 모여야 돼요. 학교 다닐 때 저는 왜 학교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왜 외워가면서 줄을 그어가면서 동그라미 쳤는지 제가 그랬어요. 네. 진짜 그래서 좋은 학교 가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외우는 게 싫어서 안 해가지고 좋은 학교를 못 갔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교과서에서 했던 내용 플러스 그 뒤에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너무나도 재밌고 여자인 저도 자꾸 전쟁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 아니 전쟁의 매력에 빠지면 안 되고 서희 장군님이 더 대단한 건 나를 이거잖아요. 따라 칼 한 번 떨리지 않고 어마어마한 땅을 얻었다는 거 이게 최고의 전쟁 아닌 거 모르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지껏 저희가 토크멘터리 전쟁사를 1년 넘게 하면서요 여지껏 본 모든 전쟁 중에 가장 훌륭했던 전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이제 고려와 거란의 본격적인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요 고려와 거란은 어떤 무기를 사용하고 전투에 나섰는지 무기고 먼저 만나보시죠. 무기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려시대 초기는 국방과 외교관계에 대한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전란의 와중에서 국가 보전이 지상과제였죠. 오늘은 고려와 거란의 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려시대의 무기는 전대의 것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이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었죠. 먼저 도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시대 검은 전장에서 무기로서의 가치는 상실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야금술의 발달로 또 다른 무기, 즉 도가 출현하면서 도의 장점이 검의 장점을 대신하였기 때문이죠. 이후 검은 요사스러움을 막는 도구로서 이용되었습니다. 즉
검술로 상대를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검을 휴대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적을 이길 수 있다는 심리적 도구였죠.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서 유행한 것이 단검이었습니다.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고려시대의 단검은 주술적 의미를 강하게 띄웠다고 하네요. 돈은 검과 비교했을 때 제작 후의 경고성과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철기시대 이후 몇천 명 단위가 넘는 전투가 빈번했죠. 따라서 돈은 이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무기였습니다. 손자리를 짧게 하면서 칼날을 길게 한 것을 대도라고 합니다. 고대의 대도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삼국시대의 기본적인 무기였던 환두대도입니다. 고려시대 역시 환두대도가 보편적이었죠. 또한 중국과의 교류로 오래전에 한반도에 흘러들어온 관은 고려시대에서는 대기병전술에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덕분에 당시 중국에서 더 이상 쓰지 않았던 관은 고려 후기까지 주요 군사장비로 사용되었죠. 고려에서는 과보다는 꺽창이라고 불렀습니다. 모 역시 고려에서 애용되었던 무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는 모두가 너무 길어 창에 비해 기민성이 뒤떨어졌습니다. 결국 주요 장비로서 위치를 상실하게 되죠. 하지만 고려시대에서는 전투 수행 방식이 요새전이었기 때문에 모는 고려에서 주요 무기로서의 수명이 길었습니다. 창은 날이 모에 비해 짧아 다루기가 아주 편했죠. 혼전 시에는 날이 부서지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모에 비해 제작이 간단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장점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창은 가장 흔한 장병기였습니다. 고려 역시 창을 일반적인 무기로 널리 사용했습니다. 도끼는 도검류나 창에 비해 효능이 떨어졌지만 철기시대 이후에 무겁고도 예리한 무기로 각광을 받으면서 주요 전투 무기의 하나가 됩니다. 고려시대 기록에 의하면 5명의 병사 중 3명에게 도끼를 장비시킨 점으로 보아 그 사용량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끼가 수송용으로 사용될 때에는 자루를 보다 길게 하여 사용되었고 내려치는 힘에 익숙한 농경 민족에게는 상당한 효능을 가졌죠. 도끼는 고려시대 부대를 통제하는 지휘관의 권위의 상징물로도 사용되었는데요. 부월이라고 불리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고구려 후예답게 고려는 특히 활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궐 안팎, 심지어는 절을 포함하여 장소를 가리지 않고 궁수를 시험했다고 하네요. 그 내용도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마사를 포함시킬 정도였죠. 또 대장군이야 병사 이르기까지 시험을 보는 등 시험의 범위도 대단히 넓었습니다. 고려시대 역시 복합궁이 쓰였는데요. 이와 함께 화전, 즉 불화살도 매우 즐겨 사용되었습니다. 화전은 화살촉과 화살대 연결 부분에 연소가 잘 되는 물질을 매달아서는 화살을 말합니다. 고려시대 공성전은 우선 성곽 전면에 가시나무 등을 사용하여 물타를 세우거나 나무를 쪼개어 녹각책, 즉 사슴뿔 모양의 바리케이트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목조 바리케이트는 평지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이때 화전이 많이 사용되어 적의 목책을 불사르곤 했습니다. 이번엔 거란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텝 지역의 유목민족답게 거란은 기병을 중심으로 편성된 군대였습니다. 거란의 기병은 크게 경기병과 중기병으로 나뉩니다. 경기병은 활과 곡도로 무장했습니다. 주로 적에 대한 견제 공격과 위력 정찰 등에 활약했죠. 거란 기병의 진정한 무서움은 중기병이었습니다. 거란의 중기병은 전선 돌파를 담당하는 강력한 부대였습니다. 이들은 활보다는 철퇴, 도끼, 창 등으로 무장했습니다. 철퇴는 블레이드형보다는 공 모양의 원형추가 달려있는 철퇴가 쓰였습니다. 도끼는 짧은 자루가 달려있는 도끼를 사용했죠. 무엇보다도 이들은 동양판 랜스인 삭을 애용했습니다. 삭은 기병의 창을 말하는데요. 창에 밧줄이 달려있어 어깨에 걸고 적진을 돌파했습니다. 때로는 이 삭을 투창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말에게도 찰갑을 입혔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란군의 최대 장점은 그 속도와 유연성이었습니다. 대규모 기병 부대가 신호 하나에 자유자재로 진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병 부대 상호 간의 지원이 매우 원활했습니다. 이는 실전에서 아주 무서운 장점이 되었죠. 이상으로 고려와 거란의 전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연 고려는 거란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 허무하게 끝난 1차 침공. 하지만 중요 영토를 떼어준 거란. 이에 황제의 친정까지 불사하며 고려를 계속 압박하게 되는데.
끝나지 않은 고려 거란 전쟁 두 번째 이야기. 거란의 성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고려로 들어옵니다. 그 수성전에 강했던 고려군이 대회전에서 처참하게 패배했어요. 아니 왜 대회전을 벌여요? 거란군이 수도 개경까지 갑니다. 그 개경이 벌컥 함락이 돼요. 그러면서 할 수 없이 현종이 개경을 버리고 피난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거란군도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 거란군은 철수를 하기 시작하죠. 거란군의 불행한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란군의 불행이요? 예, 돌아가는 길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행군이었어요. 기록에 보면 돌아가는 길에 사망한 숫자가 너무 많이 넘었다고 합니다. 모든 거란 전쟁 동안 있었던 모든 병력 죽은 것보다 이 한 번에 더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